네, FOMC 회의 결과 파월 연준 의장이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여야 이 테이퍼링도 할 수 있다. 다소 좀 매파적인 기조의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예상에 대체로 뭐 부합을 했다.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또 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발표 시기가 좀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 테이퍼링 발표 시기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속속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또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 결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 네. 이번 결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 성명서 내용은 약간은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의에서 사실상 연내 테이퍼링 개시 선언을 할 것이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7월 성명서에서 추가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작년 12월 테이퍼링 실행을 위한 기준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힌 이후 경제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몇 번의 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추가적으로 더 살피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다음 몇 번의 회의, 영어로 하면 이제 커밍 미팅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 테이퍼링을 했었던 2013년 그때 당시에도 테이퍼링 실행을 구체적으로 앞두고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연준이 9월 회의에서 이 표현을 처음으로 넣은 이후에 두 번째 회의인 12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개시 선언을 했고 이듬해 1월 초부터 테이퍼링을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이거를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7월 회의에서 이 표현 커밍 미팅스를 보았으니까 이후 두 번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11월에 테이퍼링 개시를 선언하고 12월 초부터 테이퍼링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다음 두 번의 회의 뒤라는 그런 걸로 못 박힌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바로 다음 회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보통 연준이 이제 next meeting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coming meetings라는 걸 했을 때에는 향후 세 번의 회의 안에서 보통 행동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12월 혹은 그 다음인 내년 1월 초부터는 테이퍼링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시장의 예상을 한두 달 정도 앞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딱 살펴보면 약간은 매파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책 결정문에서 이 테이퍼링 단락을 보면 이 경제 상황 진전, 뭐 다가오는 몇몇 회의에서 계속 평가할 것이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긴축 완화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긴축적으로 보기에는 그랬다면 아마 다음 회의라는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한 한두 달 정도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약간 이제 그 긴축적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좀 완화적인 표현도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었냐고 하면은 이제 국내외에 상설 유동성 공급 기구를 설치하기로 발표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기구인데요. 예. 먼저 역내 상설 레포 창구인 스탠딩 레포 기구 혹은 저희가 대기성 레포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는 역외 상설 레포 창구인 외국 및 국제 통화 당국을 위한 레포 기구. 이게 단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랐을 때 여기에 단비를 내려줄 수 있는 역내외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이제 테이퍼링 궁극적으로는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혹시나 모를 자산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심한 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연준이 이번에 비둘기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포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스탠딩 레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초부터 연준 회의록에 도입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온 주제입니다. 레포라는 것 자체가 초단기 자금을 시장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때 스팟성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설화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상설화를 하게 된다면 이게 QE하고 다를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결국은 상설화하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고 이것이 스탠딩 레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QE를 하는 것과 비슷한 시장 개입을 연준이 하게 됨을 뜻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QE란 단어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비둘기스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지난 2019년 9월에 미국 단기자금 시장에서 야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루짜리 금리가 무려 10%까지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자금을 못 구해서 야단이었고 연준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레포를 통해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무려 2020년 6월까지 이를 계속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도 중간에 있기는 했지만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그전에 미국 경제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이유로 자금 시장에 개입을 단행을 했었고 이것이 몇 달간 되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때부터 연준의 자산 대차 대조표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나 때부터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전인 2019년 9월부터 증가를 했었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QE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은 QE스러운 그래서 not QE이지만은 유동성 공급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좋은 기억이 있던 그런 상설 레포 기구가 좋은 기억이 있던 정책이 상설화된다라고 하니까는 좀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놓이실 수 있는 비둘기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일단 스탠딩 레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아직은 언급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현 제로 수준 금리 그리고 자산매 규모도 동결을 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에 이제 시사가 나왔는데 이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뭐 향후 물가나 고용 지표 등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좀 기준선들을 좀 유익 있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연준을 저희가 살펴보는 이유 자체가 금리라는 것이 그다음 유동성이라는 것이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니까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일단 연준이 이번 7월에 강력히 이제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산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파는 마련을 해줄 테니 거기에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들, 고용하고 물가겠죠, 아무래도. 예.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도 잘 살피면서 이에 대응해서 투자를 하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아직까지 뭐 장세에서 사실 테이퍼링이라 하더라도 유동성 공급하는 양을 조금 줄인 것이지 계속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긴축으로 우려를 해가지고서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그 것들을 좀 추천하기보다는 지금은 각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지표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서 투자 전략을 짜시라 뭐 그런 식의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은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어떤 방향성에다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악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혹시나 모를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뭐 갑작스러운 증시의 폭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서는 국내적으로 다 자기네들이 이번에 안전판을 만들어 두었다. 뭐 그런 걸 알리려고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 지표, 실적, 고용 지표도 복합적으로 조금 투자하시는데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정광호 86번가 대표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